봄날을 맞아 청춘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이곳에 특별한 카페가 있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혹시 손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 같고 엄마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바리스타가 할머니예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할머니랍니다. 운전바 한편에서 희끗희끗한 뒷모습을 발견. 손님들 말이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바리스타가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명찰 보십시오. 바리스타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96년생, 63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니어 바리스타 김선희 씨를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헷갈릴 법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척척.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순식간에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손놀림이 젊은 친구들 못지않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를 본 손님들도 깜짝깜짝 놀라던데요. 그것까지 하시라고 그러세요. 어른들 물어보는 방법이잖아요. 네. 6학년 몇 반이냐고 물어보잖아. 그거 왜 물어보냐고 나는 사이를. 일하시면서 힘드신 건 없으세요?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네. 왜 이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돼요. 그녀가 바리스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을 한 은행을 20년 다녔거든요. 다니던 은행에서 퇴직한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김선희 씨. 요즘은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어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네, 어떻게 하세요? 멋있네요.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거? 아, 예. 저희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학교 같은 곳이 있어요. 시니어들의 취업을 돕는 학교라고요? 바로 서울시 어르신 취업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얻었다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커피 시음회가 열린답니다. 올해의 첫 수료생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라는데요. 긴장되죠.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걸 갖다가 시험에 드리는데 걱정스러워요. 수료생들은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김선희 씨는 선배답게 신중히 맛을 봅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맛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편 시음회장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연신 무언가를 촬영하는데요. 셀카봉도 이렇게 쓰시고요. 뭐 찍고 계신가요? 신의 영상 기자단 그 교육을 받고 만들고 또 설명하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등 최근 트렌드부터 바리스타, 문화재 해설사, 들꽃 가드닝처럼 시니어에게 적합한 직업 교육이 진행된답니다. 이곳에선 사찰 음식 수업이 한창인데요. 취업을 위해 또 경력을 쌓기 위해 한 곳에 모인 어르신들. 칼질에도 열정이 묻어납니다. 나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또 배우고 또 익히고 한다면 아마 그 세대 간의 그런 소통도 잘 될 거라 또 생각이 들죠. 저희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는 재취업을 통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어르신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시니어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